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명제라는 거는 P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이 있고,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게 명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리고 참과 거짓이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다. 그게 명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명제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역이라는 거하고 대우라는 거를 배울 건데, 역이라는 거는 뭐 역자라는 게 바꿀 역자야, 한자로. 그래서 뭐 역수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역은 그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 간단하죠. P하고 Q가 뭐 하는 거야? 자리를 이렇게 바꾼 게 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은 뭐 고등학생은 학생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보자. 고등학생은 학생이다라는 명제가 있다고 해보면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학생은 고등학생이다.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역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야. 간단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우라는 게 있는데, 대우라는 거는 뭐냐면, 바꾼 다음에 부정을 하는 거야. 부정해서 바꾸든, 바꿔서 부정하든, 알겠지?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면 고등학생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대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명제고, 이게 대우인데, 이 명제하고 대우는 참과 거짓을 같이 해, 공동명제야.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도 참이 되는 거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뭐가 되냐?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명제가 약간 부정형으로 주어질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렇게 명제가 주어질 수 있어. 학생이 아니면 고등학생이 아니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판단해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무엇무엇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그 문장이 있을 때 조금 생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얘가 만약에 명제라면 얘가 대우가 되겠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만나면 이다라는 쪽으로 부정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바꾸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네가 참이네? 그러면 너도 뭐다? 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역 같은 경우는 명제가 참일 때 역이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어, 그거는. 그러니까 명제하고 역은 꼭 같이 가는 건 아니야. 알겠지? 일반적으로는 보통 다르게 가는 경우가 많아. 명제가 참이면 역은 거짓인 경우가 많아. 알겠니? 근데 뭐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명제하고 대우는 반드시 뭐 한다?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이다. 라는 얘기. 뭐, 보기 1번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 되고요. 보기 2번은 그냥 계속 말해보시면 돼요. 역과 대우를 한번 말해봐라. 참, 거짓을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얘기니까. 자, 이게 만약에 명제다. 그러면은 역은 여기 이렇게 자리만 바꾸면 돼.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뭐가 된다는 거야? 참이 된. 여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게 바로 참이냐? 이런 얘기지. 참입니까? 참 아니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는 1만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역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 역은 그렇게 바꾸면 되고요. 대우라는 거는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제곱이 1이 아니려면 당연히 x는 뭐 해야 돼? 1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우는 뭐인 거알수 있어? 참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그냥 연습 정도 하시면 되는 문제지.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명제와 대우 사이의 관계라고 했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 될 것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 볼게. 자, 다음 두 조건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명제가 주어졌다는 얘기. 알겠어? P이면 뭐 Q가 아니다. 라는 명제가 주어졌어. 그러면 반드시 참인 거는 그러면은 바로 뭐냐 이런 얘기야. 알겠어? 이게 참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서 뭐 하는 거? 부정한 거. 즉 이거의 부정은 Q가 될 것이고 얘는 not P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3번이 바로 뭐가 된다? 반드시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똑같은 얘기죠.
자, 여기 볼게요. 5번.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PQ를 만족하는 집합각과 PQ라고 하고 이것인 관계가 성립한다. 이때 반드시 참인 명제는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얘가 Q야. 그리고 얘가 뭐야? P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아, Q이면 P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왜? Q가 P에 뭐니까? 부분 집합이니까 당연히 Q이면 뭐가 되는 거야? P이다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참이라면 이거를 뭐 하는 거? 이렇게 자리를 바꾼 거. Not P이면 당연히 Not Q. 이 친구가 뭐가 되겠어?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명제가,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는 뭐냐? 바꾼 다음에 부정시키는 걸 말하는 거지. 걔도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3단논법이 있어요. 3단논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 생각하면 뭐 간단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들어간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P이면 뭐가 되겠니, 얘들아? Q이다가 되겠지. 그쵸? 그리고 또 뭐라고 볼수 있냐? Q이면 뭐라고 볼수 있어? R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이어달리기가 생각해보면 그냥 P이면 뭐다? R이다라고 말해도 상관 있겠어? 없겠어? 당연한 거지, 그치? 예를 들면 경화 여자 중학교 학생은 중학생이다. 중학생은 학생이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 건너뛰고 그냥 경화 여자 중학교 학생은 학생이다 라는 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야. 어려운 얘기 아니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 3단논법이 얘들아 어떨 때 쓰이냐면 이럴 때 쓰이는 거야. 참인 이게 두 가지 명제를 나에게 줬습니다. 이렇게. 알겠어? 그럴 때 항상 참인 걸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지? P가 Q다라고 했는데 Q는 나달이라고 그랬네. 그렇지? 그러면은 당연히 P는 뭐다? 나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P는 나달이다. P는 나달이다가 없다.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누구도 참이라고 볼수 있어? 이거에 대우도 참이 돼야 되겠지. 항상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라고 얘들아? 대우가 참이다.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은 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R은 not P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R은 not P는 여기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7번 문제 볼게요. 명제 이거와 이거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없는 것을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보통은 이제 보기 7번 같은 문제가 있냐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참인 두 가지 명제를 나에게 모여서 제시를 했어.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거의 대우도 이거의 대우도 뭐가 돼야 되겠어? 참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의 대우는 뭡니까? Q 바 not P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의 대우는 not Q 바 all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이렇게 네 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반드시 뭐가 생기냐? 아, 이렇게 이어달리기가 생깁니다. 알겠죠? 3단 논법이 생긴다, 이런 얘기. 알겠지?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아, P는 뭐라고 볼수 있어? R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3단 논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 친구가 참이니까 이거의 대우에 해당하는 나달바 나피도 뭐가 되겠어? 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두 개의 참인 명제가 주어지면 각각의 대우, 즉, 네 개가 참인 게 되는 거고, 네 개가 참이 되는 거에서 우리는 3단논법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거의 대우까지도 참이 되는 거니까 총 여섯 개의 참인 명제를 뭐할수 있어?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반드시 참이라고 볼수 없는 거니까, 자, P바 R, P바 R이 있어요, 없어요? P바 R 여기 있네, 그쵸? 그러니까 너는 참이다 볼수 있고요. P바 나달이라고 되어 있네. P바 나달은 여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네가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Q바 나피는 Q바 나피 여기 있죠? 그러니까 골라만 내면 됩니다, 알겠죠? Not Q R, Not Q R은 어디 있니? Not Q R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달 나피, 나달 나피도 여기 이렇게 있네, 그치? 그러니까는 뭐 만들어낸 다음에 그냥 뭐 답만 골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렵다라고 볼 수가 없겠지. 됐어요?
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볼게요. 1번. 명제의 역, 대우, 첨과 거짓을 한번 판별해봐라. 이것도 그냥 기본 문제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 한번 봅시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거에 참거짓 한번 판별하라 그랬네. 자, 이게 지금 명제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 그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역을 한번 말해보면 역은 뭐가 되겠어?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역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거짓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대우는 이것이 아니면, 즉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 빼기에는 0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한게 대우다. 대우는 굳이 뭐 여러분이 따질 게 없어요. 명제를 뭐 한다?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죠?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xy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명제는. x가 0보다 크면 x는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큽니까? 그건 아니죠. xy가 둘다 음수여도 가능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 이렇게 명제는 일단은 거짓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역은 이것이면 이것이다잖아. 그쵸? 그러면 역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잖아. 참입니까? 당연하죠. xy가 0보다 크면 두 개를 곱하고 0보다 크니까 아, 역은 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 다음에 대우는 뭐가 되겠어? 일단은 바꾼 다음에 부정까지 한 거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고 2고가 또는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y도 이렇게 부정시켜 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것이면 얘는 이것이다. 이렇게 되겠네. 알겠지? 명제 굳이 따질 필요, 아니, 대우 굳이 따질 필요 없고요. 명제를 가지고 쉽게 여러분이 따졌으면 대우도 뭐 한다? 아, 같이 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같은 거 이제 잘 봐야 돼. A하고 B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아, 틀려? 각두 개가 같잖아. 당연히 이등변 맞지. 뭐 고민할 게 없죠. 그래서 아, 주어진 명제는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면 대우는, 아니, 역은 이등변 삼각형이면 A하고 B하고 같습니까? 이거는 뭐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A하고 C하고 같을 수도 있고 B하고 C하고 같을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A하고 B하고 같아. 이런 거잘 속아 넘어가, 학생들이. 알겠어?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개가 같은 거잖아. 근데 그두 개가 A, B가 될 수도 있고 B, C가 될 수도 있고 C, A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AB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아, 역은 뭐가 된다?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대우는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지. Not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면 A와 B는 뭐가 같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야? 대우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그럼 x가 y보다 큽니까? 이거는 뭐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겠지. 1차에서 이렇게 2차로 가는 거는 참이죠. 그렇죠? 근데 2차에서 1차로 가는 거는 반대 부호도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자, A와 C의 교집합이 B와 C의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A와 C의 교집합이 B와 C의 교집합이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냐?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집합 제대로 뭐 정확하게 지금 뭐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짓이 되는 경우를 한번 내가 최대한 찾아보는 거야. 그리고 찾을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 못 찾으면 뭐 참이라고 해야 되지, 그치? 근데 얘는 이렇게 A, B, 자, C가 이기다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A와 C의 교집합은 뭐가 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잖아, 그치? 그럼 A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B와 C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공집합이 되겠지.
그렇지? 맞죠? 그러면 A는 B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됐을 때는 맞는 얘기지. 공집합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맞죠? 응.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C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면 A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야. 얘는 공집합이야. 그치? B와 C의 교집합은 여기 있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입니까? 여기는 아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한다는 얘기야? 얘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집합을 여러분이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를 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야. 지금은 조금 여러분이 아직은 그냥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 X가 마이너스이면 이것이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이것이면 이것이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항상 제곱에서 1차로 갈 때는 여기서는 X값이 몇개 나오겠어? 두개 나올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치? 근데 이건 하나만 딱 제시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뭐다?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차하고 2차가 엮이면 1차에서 2차가 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된다 생각하면 되고, 2차에서 1차로 간다? 당연히 2차에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자, AB가 0이다. AB가 0이라는 거는 A나 B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되죠. 근데 얘는 AB 둘다 0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니지. 당연히 둘다 0이어도 되지만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더하기가 0보다 크고 곱하기가 0보다 크다는 얘기네. 더하기가 0보다 크고 곱하기가 일단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두 부호가 같다 이런 얘기지. 그쵸? 근데 더하기도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둘다 뭐라는 얘기야? 양수다 이런 말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둘다 양수니까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라는 얘는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죠. 여기 참이다 이런 얘기네. 3단논법이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풀던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명제가, 참인 명제가 이렇게 주어져. 참이다. 알겠지? 그러면 이거의 대우에 해당하는 not q, 파, not p도 참이 될 것이고, 이거의 대우에 해당하는 q, 파, l도 뭐가 된다? 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에서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렇게. 그쵸? 이해달리기 하고 있는 애들. 그러면 P, 파, R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나달바, 나피다 라는 대우까지 총 이렇게 6개의 세트가 항상 뭐 하는 거야?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뭐 아닌 것만 이제 골라내면 되니까 4번이 답이 아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명제의 대우와 3단논법의 집합의 포함관계라고 되어 있어. 자, 선생님이 이렇게 두 줄이 가면 얘가 뭐라 그랬지? 얘는 그냥 아예 참인 명제다 이런 얘기야. 승희야, 졸면 안 돼. 참인 명제야. 자, 그러니까 이거 이것이란 얘기잖아. 그치?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맞지? 그러면 얘가 참이면 모두 참이 되겠어? 이거의 대우에 해당하는 Q, 파, not P도 뭐가 돼? 참이 돼야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하는 not Q, 파, R도 뭐가 돼야 돼? 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만났네. 친구가. 이해달리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P, 파, R이 되는 거고, 나달바, not P.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항상 P가 Q에, 그러니까 여집합이니까 not Q. 이거를 말하는 거야, 1번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뿐이고, 3번 문제나 2 문제나 결국에는 무슨 문제야? 똑같은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P와 not Q가 여기 있냐? 그 얘기야. P와 not Q. 있어, 없어? 없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P, 파, 얼이냐 이 얘기야. 아, 옳지 않은 거네요. P와 not Q. P와 not Q가 여기 있죠. 얘는 맞고요. P와 얼 여기 맞고요.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R하고 Q의 여집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R하고 Q의 여집합은 여집합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순수한 R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치? 순수한 R로 바꿀 수가 있고 P가 그러면은 순수한 R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잖아. 맞지? 뭐 지금 얘 가지고는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잠깐 스탑 시키고요. 이거 5번은 뭐가 되냐? 5번은 not Q 바 R 이렇게 되겠지. not Q 바는 여기 있으니까 너는 당연히 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너는 R 바 뭐가 되겠어? not P 이렇게 되겠지. 그치? R 바 not P는 여기 있냐 없냐? 없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증명하는 경우가 딱 두 군데가 있어. 그 첫 군데가 이제 1학년 2학기 지금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고 규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거든. 이거는 이제 보통 수행평가로 많이 와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음에 선생님이 할 때 한번 증명이니까 지금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볼게요.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분조건, 필요조건은 얘들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야. 자, P가 있고 자,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자, 이렇게가 참이 되려면 참이 되면 왜 명제라고 그랬잖아. 이 명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참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뭐가 있냐면 이것이면 이것이다 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맞고, 잘 들으세요. 맞고 여기에 해당하는 Q는 P는 아니다 이런 경우. 알겠니?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냐? P하고 Q의 부분집합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더 커야 돼. 고등학생이면 학생이다가 참이려면 당연히 학생이라는 집합이 고등학생을 뭐 해야 돼? 포함시켜야 돼. 그래야 당연히 들어올 수가 있겠지.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뒤에가 크다, 뒤에가 크다라는 거는 P가 Q이기 위한, P가 Q가 되기 위한 이미 충분하다고 얘기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 간단하게 뒤에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뒤에가 크다. 필요 조건은 뭐냐면 반대로 P가 Q인 거는 안 돼. 명제는 거짓인데 역은 뭐가 돼?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려면 P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앞에가 커야 된다고. 알겠지? 앞에가 크려면 근데 이게 약간 말장난인데 P가 Q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이 필요해. 뭔가 추가 조건이 있어야만이 뭐가 될 수가 있어? 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앞에가 클 때는 우리는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앞에가 크면은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오케이? 뒤에가 크면은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그리고 앞뒤가 똑같아. 즉 P에서 Q까지 이렇게 가는 것도 되고 이렇게 오는 것도 돼. 즉 명제와 여기 다 참이야. 둘 다. 또는 P하고 Q를 봤더니 이게 부분집합이고 서로서로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알겠지? 이럴 때는 우리는 뭐라 그러냐? 두 가지를 그냥 합쳐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편해요.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P가 있고 Q가 있습니다. 알겠어? 앞에가 크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외워. 그냥 뒤에가 크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둘 다 똑같다 그러면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그냥 딱 외워 정리하면 돼. 알겠어? 이번 한번 볼게요. X가 2인데 Q가 X제곱이 4야. 누가 커? 뒤가 커. 맞죠? 뒤에는 앞에는 X가 2밖에 없는데 뒤에는 X가 풀만 2가 있잖아. 뒤가 크죠? 포함하고 있죠? 무슨 조건? 뒤가 크니까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필충.
알겠지? 필충. 뒤가 크니까 얘는 충분. 이렇게 하면 된다고. 10의 약수, 5의 약수 누가 더 커? 앞에가 크죠? 뒤에 거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조건? 아, 필요 조건 이렇게. 필충. 알겠지? 이거 이거야. 얘는 x가 뭐야? 3보다 작다. 얘도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똑같아. 얘는 그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충.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자, 보기 2번 연습하시고 보기 3번도 연습해 보시고 어차피 문제 다 있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거 이제 다 정리해 가지고 해야 돼. 실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할 때는 지금은 그냥 아 이렇다 라는 것 정도가 우리가 지금 하니까 좀 부담 없이 하는데 실제 이 부분이 또 까다롭기는 합니다. 사실은 또 어려운 문제 가면 한번 볼게요. 근데 뭐 쉬운 문제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근데 어차피 개념은 딱 하나야. 그냥 새 개념 뭐라 그랬어? 앞에가 크면 뭐라고? 필요 조건. 뒤에가 크면 뭐라고? 충분 조건.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이래. 그러면 이게 A고 에이? 이게 A고 이게 B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것이면 이것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당연히. 그쵸? A에서 B를 뺐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아무것도 남는 게 있겠어 없겠어? 남는 게 없겠죠. 맞죠? 그쵸? 그러니까 P, Q의 관계에서 이렇게 가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A에서 B를 뺐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빼고 나니까 A가 B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빼고 났을 때 아무것도 안 남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도 된다. 왔다 갔다가 다 되니까 너는 뭐가 된다? 필 충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거 뭐니 얘들아? X도 0이고 Y도 0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때만 가능하지. X, Y 둘 다 0일 때만. 얘는 X가 0 또는 Y가 0이라는 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X는 0이고 Y는 0이 아니다. 반대로 얘는 0이 아니고 얘는 0이다. 얘도 0이고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뒤에가 뭐 하는 거야? 훨씬 더 큰 거지. 앞에 있는 경우를 뒤에가 포함해버렸잖아. 그럼 뒤에가 크니까 얘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뒤에가 큰 거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됐죠? 더하기가 유리수이다. X, Y는 모두 유리수냐? 자, 더하기가 유리수면 X, Y는 모두 유리수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이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유리수가 되겠지. 그치? 근데 X가 유리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야. 포함 관계로 따질 때도 있고, 포함 관계로 못 따질 때도 있어. 포함 관계로 못 따질 때는 P면 Q이냐가 참이냐를 생각해 보는 거고, Q면 P이냐를 참이냐를 생각해 보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것이면 이것이다라는 건 뭐라고? 거짓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참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된다? 앞에가 크겠지?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3에서 x가 어디까지? 3까지란 얘기가 되겠지? 절대값 있으니까. 얘는 0에서 6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누가 커? 앞에가 크잖아. 앞에가 크면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조건이 되겠죠. 이거는 뭐만, X는 뭐만 가능합니까? 1만 가능하죠. 그쵸? 여기는 뭐가 가능합니까? 1, 2가 가능하죠. 뒤가 크죠.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는 3만 되겠죠. 얘도 뭐가 돼? 3만 되겠죠. 똑같네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야. 자, P가 이렇습니다. Q가 이렇대요.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부등식 문제하고 섞어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X 빼기 2라는 친구가 A에서 어디까지 돼? 마이너스 A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2를 더해줘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충분 조건이려면 누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뒤에가 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앞에 있는 애를 뒤가 뭐 해야 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뭐 이거 보시면 간단해요. 마사에서 6까지니까 마사에서 6까지가 이렇게 될 것이고 뒤에 있는 이 친구가 2-A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당연히. 얘가 얘보다 뭐 해야 돼? 충분 조건이라는 건 잘 들어봐, 얘들아.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자, 얘가 커야 되니까. 알겠지? 이렇게나, 요렇게 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마찬가지 얘도 요렇게, 요렇게 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넘어가고, 마이너스 A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은 A가 누구보다 크다? 6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맞죠? 여기서는 넘어가면 A는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당연히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 얘도 크고 얘도 커야 되니까. 그래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가 6보다 크고 A가 4보다 크니까 A는 뭐가 된다?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A의 최소값은 6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시험에 아예 대놓고 나와요. 그냥 이렇게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도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와. P가 이렇습니다. Q가 이래요. 필요 조건. 반대로 누가 커? 앞에가 커야 되겠지.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A 빼기 3에서 A까지가 마삼에서 8까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그러면 얘 넘어가면은 A는 누구보다 0보다 크고, A는 누구보다 8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게 A의 범위가 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둘 다 이렇게 갔다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둘 다 갔다 해서 선생님이 큰 거 빼기 작은 거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답은 9개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고1 과정에 있는 부등식 부분이 다 모아놓은 거 추가된 거야. 실제로 명제나 집합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집합도 마찬가지지. 조건제시법에 뭐 다 인수분 이런 거 다 포함시킬 수가 있고, 명제도 똑같이 보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여기 한번 볼게요. 4번을 좀 보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충분 조건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쵸? 그럼 얘가 참이라는 거야. 얘가 참이 되기 위한 A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뭐가 눈에 보여? 뭐 아니다 아니다가 눈에 보이잖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운 거야? 대우를 배운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다라는 어떤 명제에 참거짓을 내가 따지려고 하면 좀 귀찮아, 복잡해.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에 대우를 한번 구하겠다, 그 얘기야. 대우를 구하겠다, 그 얘기야, 대우를. 알겠어? 대우를 일단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x 빼기 1이 0이면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되겠지. 그치? 얘가 참이 되려면 얘도 무조건 참이 돼야 돼. 그러면 얘는 따지기가 아주 간단하죠? 이거 x가 뭐라는 얘기야? 1이면 이것이다, 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1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2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아니다라는 형태의 명제를 만났어. 그랬을 때 그 친구가 참이다, 참이 거치는 때가 따지려면 대우로 만들어버리면 이다라는 명제로, 이다라는 형식으로 문장이 바뀌니까 내가 판단하기 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두 조건에서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P는 Q이다가 충분 조건이다라고 했거든. 그럼 이 P는 뭐냐면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고등상에서 복소수에서 배운 겁니다. 복소수에서 배운 거고요. 이걸 합쳤는데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음수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x라는 친구가, 여기서는 x라는 친구가 뭐가 되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범위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생기려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얘가 이것이 되기엔 충분 조건이다. 충분 조건 누가 크다고? 뒤에가 크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 일, 팔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A 마이너스 8, A 더하기 3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 이해되겠니? 그러면 여기 바깥에가 얘를 포함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1보다 뭐 작아야 돼. 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색깔이 칠해지고 안 칠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얘는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겠지.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A는 뭐가 되냐, 7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A는 뭐가 넘어가니까 5가 되겠지. 그래서 5, A, 7. 7,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충분 조건일 때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러니까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얘기거든. 맞지? 응.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충분 조건과 G가 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P, 파, not Q.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P가 Q의 여집합에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 P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가 뭐란 얘기야? Q의 여집합이란 얘기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 바깥에가 당연히 Q가 되고 얘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겠어요? 응? 응. 자, 이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옳은 거 이제 찾으라고 했으니까 P는 Q의 부분집합이냐 그 얘기잖아. 그치? P는 뭐 여기 1번이고 Q는 뭐 3번이잖아. 그쵸? 당연히 얘는 뭐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지. 뭐 간단하지. 이런 집합을 따지면 되니까 P의 여집합은 얘가 1번, 2번, 3번 하면 얘가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그쵸? Q는 뭐가 되겠습니까? 3번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얘도 아니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이거 뭐 우리가 다 아는 거다. P, 차, Q. 순수한 P지. 순수한 P. 순수한 P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어. P는 무조건 이거에 포함되니까 순수한 P가 없어. 에?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P여. P여는 뭐야? 2, 3. 2, 3과 Q는 뭐야? 3. 두 개 합쳤잖아. 그치? 합쳤으니까 당연히 2, 3이 돼야 되는데 얘는 Q니까 3만 돼야 하니까 얘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P 교 Q, P하고 Q의 교집합. 1번하고 3번의 교집합 있어요? 없죠. 당연히 네가 참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게요. 세교권 PQR에 대하여 명제 예하고 이것이 모두 뭐라고? 참일 때 항상 옳은 것만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얘는 이게 참이면 누구도 참이 되는 거니? Q, 바, 나, P도 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 되는 거야? R, 바, P도 참이 되는 거지. 그러고 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이어달리게 하고 있네. 열심히. 그쵸? 그러니까 Q, 나, P, 나, P, 나, 나, P, 나달이니까 Q, 바, 나달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되면은 R, 바, 나, Q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 맞죠? 화살표를 받는 쪽이 항상 큰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나, P, 나, P, Q, 나, P, Q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앞이가 커야 되니까. 그러면 Q, 바, 나, P가 있냐 그 얘기야. Q, 바, 나, P 여기 있죠? 필요 조건이면 앞이가 크니까 화살표를 받는 쪽이 큰 거야. 항상. 알겠어? 어, 된다 보면 되고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화살표가 알바 P, 알바 P 여기 있네요. 오케이. 충분 조건은 이렇게 간다고. 알겠지? 그럼 알바 낫 Q, 알바 낫 Q 여기 있죠? 오케이. 이렇게
기니디가 모두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이제 그냥 수학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뒤에가 좀 푸나니 못 푸나니? 네. 뒤에 좋아. 어디, 어디까지 보였어? 윤아가 안 온대, 승희야. 싸웠어, 우리? 안 싸웠어? 근데 왜 윤아